이번에 보실 판넬은 ATS와 비상용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 MCCB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저기 위에를 보시면 R, S, T, N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ATS가 있겠죠. 이 전체를 우리가 ATS 자동 전환 개폐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인 전원이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비상용 발전기로 전체가 되면서 비상부하에 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끔 해주는 개폐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토로 사용하기 때문에 ATS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MCCB 판넬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비상용 발전기가 구동을 하면서 비상용 부하, 어떤 부하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파이어, MCCBF라고 되어 있는데 MCCF는 여러분 파이어, 소방용 부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용 부하,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그리고 기타 뭐 배터리, 스페어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우리 부하에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짠!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제 비상용 발전기인데요. 네, 디젤 발전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디젤 엔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우측으로 볼게요. 지금 우측에 여기 이제 여러분 회색 통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발전기예요. 그럼 이제 디젤 엔진이 구동을 하면서 발전기 회전자를 여러분 회전시키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분 배터리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12V, 12V 보시고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직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발전기가 구동할 때 필요한 전압 24V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젤 발전기인데 그럼 디젤 발전기 연료가 필요하겠죠? 예, 그 연료는 여기 연료통이 있어요. 자,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여기 검정색 탱크가 보이시죠? 예, 연료 탱크고요. 이 연료 탱크에서 연료를 공급해서 디젤 발전기 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디젤 발전기에서 연소가 되면 연소 가스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런 연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발전기에서 필요한 간단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여기 이제 게이지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워터 템퍼리처라고 되어 있죠? 수온계가 있고요. 전압계가 있고 RPM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1800RPM으로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머전시 파워 요 정도로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 비상용 발전기가 구동을 할 때 얼마만큼 큰 소리를 내면서 구동하는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친구는 여기 써 있어요.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 250kV/A / 200kW, 즉 유효 전력 200kW까지의 출력을 낼 수 있는 250kV/A짜리 전격 용량 디젤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잠깐 준비를 한 다음에 여러분 비상용 발전기 무브하 시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합니다.